반갑습니다. 아심사주지 도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글의 법칙 김변만 씨, 이분에 대해 오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제법 많으시네요. 47세네요, 원래. 일주는 병자일주고요. 병자일주들은 쉽게 말하면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생동감이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거느리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다.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타고난 지도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으로 볼 때는 이분은 하늘의 양의 기운과 땅의 음의 기운을 만나는 격이거든요. 그래 뭐 이러한 극단성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 속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사주는요, 자신을 독자적인 존재로 보질 않아요. 항상 가족관계 이런 데서 동등한 위치, 집단에서는 놀라운 친화력 이런 것을 발휘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요. 판단력 이런 게 굉장히 현명합니다. 이런 데서는 굉장히 대처를 잘합니다. 주변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행복을 만드는 역할을 잘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분은 뭐 물론 인기가 좋으니까 재물에 관해서도 뭐 상당히 축적이 됐겠지요. 하지만 이분들은 그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또 명예 같은 걸 더 중시하는 뭐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주들은 정치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기회가 되면은 정치 쪽으로도 눈을 한 번 정도 돌리지 않겠나,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사주가 이렇다 보니까 보면 자기 혼자서 나서가지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세요. 결국은 이제 자신 자체를 혹사시키고 희생한다 그럴까요? 같이 일하는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편함도 줄 수가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사주 자체가 이래 봤을 적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자신만만하고 항상 명랑하고 즐겁고 그래서 하시거든요. 또한 이런 분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은 건강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주로 보면 집안의 병력 같은 거, 지병 이런 것을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축년 21년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은 신축년은 새로운 것을 찾고 도모하고 시도해 나가는 한 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감싸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조금 풀어버리는 한 해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고 펼쳐나가고 모든 것 좀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자신이 움직거리고 변화시킨다면은 지금 살아가시는 패턴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분이 뭐 사교리 친화력이 뭐 상당히 좋죠. 근데 원래는 더욱더 사교력이나 친화력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로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신이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신축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재물운에 있어서 보니까 물론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아주 뭐 평탄합니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수입 면에서는 또 굉장히 안정적으로 얻는 한 해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일에도 이제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이분을 보니까 항상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이 그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가 이제 대묻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회의감도 올 수도 있고 그런 시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지금껏 뭐 지나온 것처럼 연태까지 참 인기도 좋고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처럼 현재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쭉 잘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한 번쯤은 나에 대한 반항도 좀 한번 해보세요.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한이라든지 응어리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좀 풀어내보시고, 큰소리 칠만한 큰소리도 치시고 내 자신을 표현하는데 원래 신축년은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표현하세요. 풀어내세요. 이러다 보면 새로운 또 재미와 새로운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지금껏 그랬듯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나가시고 이 인기는 더욱더 번창하고 날로 늘어나고 좋은 결과물을 끝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